안녕하세요. 파리신의 현재이십니다. 멍 때리고 있었어. 요새 전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상문을 달고 와.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상문을 이렇게 진상문이다 해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 뭐 1년 안에 뭐 2년 안에 이렇게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상문의 기운이 너무 세거나 그러면 이제 현관에서 그냥 잠깐 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오방기로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김피디아처럼 이렇게 휘둘려 드리거든. 잠깐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 상문이. 어우 진짜 막 여기 딱 어디에요 선생님 할 때부터 막 울렁울렁거리고 내가 머리가 빙빙 돌고 이러거든. 그때 이제 상문이 들은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상문이 들었을 때는 내 직계가 돌아가셨을 때도 있고 아니면 부고장 같은 걸 받았을 때 상갓집에 다녀온다든가 또 이 사람의 기운이 나쁠 때는 내가 그 상갓집을 다녀온 사람을 만나게만 했어도 그게 또 상문이 묻어들 수가 있고 내가 기운이 너무 나쁠 때는 왜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고 뉴스 같은 이런 걸 또 보거나 들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직접적이 아니어도 간접적이라도 그런 부분을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내가 막 증상이 나올 때 막 약간 내가 상갓집을 초상집을 다녀왔는데 막 몸살 기운과 독감 기운 약간 몸살 기운 심한 거 그런 게 나는 것 같다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고 이렇다 이러면은 조금 그게 상문이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조금 오래 가면 이 기운이 자리를 잡기 전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당에 문의하셔서 조금 미리미리 좀 쳐서 그 기운이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큰 돈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그런 거는 쳐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상문이 들면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어긋나요. 일단 사람으로 인해서 시비, 구설수가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금전이 막힐 수도 있고 자잘하게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때 상문을 풀어야 될 때 안 풀면 이 사람이 상문이 이 사람이 수가 나쁠 때 꽉 들어오잖아. 죽을 수도 있어 사실은. 왜냐면 이게 사고가 크게 나거나 이럴 경우도 있거든. 상문 주당을 맞았다 이럴 때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 이럴 때는 조금 빨리빨리 그런 부분들은 풀어서 내가 그런 기운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상문을 보면 뭐 돌아가신 분이 한두 명 안 계신 데가 어딨어라고 사람들은 되게 그걸 그냥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의 수랑 잘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몰리잖아. 그럼 정말 이게 바뀌어서 이게 집안으로다가 엄청난 기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상문이 직계에서 들어왔는데 잘 안 풀어주시면 줄초상이 날 수도 있어. 그냥 집에 줄초상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잖아. 그러니까 네. 저도 여기서 지금 뭐 점을 보다 보면 왜 자기 직계 어느 분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상갓집에 자기가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뭐 그 이튿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잘못해 몇 달 있다 돌아가신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있으니까 내가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 내 어머니 아버지 정도는 내가 돌아가셨으면 그거는 분명히 진료를 해드리는 게 맞아.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분명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려 사람으로도 계속 어떤 시비구설수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뒤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정으로 되게 시끌시끌하는 경우가 있고 남편이나 자식이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은 한번 의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아신의 효연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